찍어봐. 찍었어? 잠깐만. 보이지? 아우, 여기서 또 막혔다. 어, 막혔잖아. 여기서 막힌 거라고 찍어. 잠깐만. 나오다, 나오다. 예, 안녕하세요. 구멍을 뚫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냥 저쪽 소재고서 그냥 하려고. 예, 지금 작업 여기까지 좋진 않아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꽉 막혔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기름으로 꽉 막혀있다고요. 예, 지금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예. 여기, 여기, 여기 밑으로 오지 마요. 다칠 수 있으니까. 네. 밑으로 오지, 밑으로 오지 마. 밑으로 오지 마. 고객님, 잠시만요. 일단 1차 통수를 좀 확인해 볼게요. 뭐가 막을 닫아놓고 물을요 많이 버려보세요. 저기가 배관이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꾸 저기 락이 걸려요. 저 내시 한번 봐야겠다. 예, 예, 거기가 좀 뭔가 수상해요. 일단 물 흘리고 계시죠? 예. 혹시 담아서 한 번에 담아갖고 한 번에 한번 버려보시겠어요? 예. 일단 흘러는 지금 가거든요. 예, 소리 나죠, 고객님? 예. 여기, 여기, 여기. 예. 일단 버려보고 계세요. 이제 전화 끄지 마시고 4시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배관이 뭐가 이상해. 기름 때문에 단단하게 걸리는 건지 아니면 뭐 시멘트가 들어가 있던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돌리는데 딱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예, 예. 네, 네. 딱 그 지점이 지금 뭔가 수상해요. 지금 돌리는데 부하가 엄청 걸려요. 예, 일단은 지금 뚫어갖고 물이 나갈 거예요. 고객님, 그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전에랑은 다르죠? 예, 잘 내려가죠. 일단 제 흘러는 잘 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물 꺼보세요. 네. 잠깐.
오, 씨. 와, 씨. 오. 약하게 세게 말고 세게 말고 사장님 그래서 제가 1층은 작업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보지 않기 전까지는 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 1층 작업이 왜 힘든지 보시면 이해돼요. 사장님 제가 보고 있는데 기름이에요. 단단한 기름. 확실히 지금 부드러워졌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게. 고객님 물 틀고 계신 거죠? 예 잠시만요. 예 이제 수면 드러났네. 오케이. 자 보세요 사장님 저거 지금 이게 벽 지나간 거예요. 벽 지나 보시죠. 예, 근데 자 오다 보면 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여기가 취약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혹시 저 천장에서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 불빛이 거기가 이제 약간 배관이 고객님 여기서 보세요. 멀리서 보시면 배관이 약간 V자 형태죠. 좀 멀리서 봐보세요. 배관이 저기 연결된 부속 자리가 약간 V자 형태죠. 거기가 약간 내려갔잖아요, 그죠? 거기가 이제 고여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이제 기름이 많이 쌓인 거예요. 지금 그 4, 5년 동안. 네. 자, 지금 깨끗해요, 이제. 네, 물 잘 나가고. 자, 우리 사모님은 물을 틀어주세요. 세게. 예. 네. 지금 고객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런 겁니다. 물을 세게 틀어서 이제 물 나가는 거. 담아서 한번 벌어보시겠어요, 고객님? 네, 많이 담아서 버리십시오. 예, 시원하게 잘 내려오네. 예, 예 많이 버리세요, 많이. 네. 예. 예. 예, 계속 버리세요, 계속. 예, 계속 버리세요. 예,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요. 예. 맑아지니까 지금 사장님 저 카메라 보세요. 맑아지니까 이제 보이죠. 이제 좀 맑은 이제 버리시면 위에서 사모님 이제 물 많이 버리면 이제 맑아질 거예요. 지금 반 이상이 물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저거를 이제 자 보세요. 사모님이 물 담아서 버릴 때 사모님 버릴 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저 물 내려올 때 사장님 저 카메라를 보시면 어떻게 앞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 예. 자, 시원하게 버려보세요. 예. 물 많이 채우면 더 좋고요. 예. 네, 버려주세요. 예, 사장님, 이제 물 내려오면은 저 물 치고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쫙 밀고 가죠. 쫙 밀고 가죠 이제.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지금 전화통화로 지금 사모님도 듣고 계시니까 같이 두 분이 들으세요. 예예 예, 아니 버리세요 아니 제가 하는 이제 얘기를 좀 이제 경청하시면 돼요. 저기 사장님은 이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두 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 사장님 저 보시면 저 물은 다음 물이 오기 전까지 이제 저 물은 안 나가요.
다음 물이 와야지만 더 물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사모님이 물 담아가지고 버렸잖아요. 앞으로 물 버릴 때 그렇게 버려야 돼요. 항상 설거지 끝나면 하루에 한두 번씩 싱크볼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시원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게 아무리 기울기가 안 좋아도 저렇게 맑은 물로만 남아있으면 굳질 않아요. 물은 얼었으면 얼었지 굳진 않아요. 하지만 기름은 오늘 버리면 오늘부터라도 굳어요, 상온에서. 근데 물은 절대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얼었으면 얼었지 굳을 일 없어요, 물은. 그러니까는 저 물이, 고여있는 물이 깨끗한 물로만 남아있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사모님이 버리신 저 물살이 힘으로 나가야 돼. 쫄쫄쫄 흘려갖고 저 물이 안 나가요. 기름은 항상 떠있고 물만 나간다고. 예, 기름을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예, 앞으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확실히 지금 만약에 모르고 4년 5년 쓰셨잖아요. 그러면 저것만 유지해 주셔도 더 늘어나요, 사용 주기가. 예, 그것만 이제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하세요. 예, 처음에 잘 하다가 이제 1년 2년 지나면 이제 또 이제 익숙해집니다. 예. 자, 보시면 지금 안정대가 그쵸, 저 비트 안쪽. 자, 보십니까? 저 카메라 보였죠? 예. 저 미라 씨 사진 찍어보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 사장님, 자, 보세요. 제가 어디부터 시작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고했잖아요. 지금 카메라를 보세요, 사장님. 기준점이 이제 봐봐요. 여기부터. 아예 여기부터예요. 보이시죠? 그죠? 거의 여기부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 이 배 안에 물이 다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저 싱크불에서 물을 많이 버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값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작업 여건도 안 좋잖아요. 뭐 이거 와가지고 쉽게 뚫을 수 있는 현장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제 물이 맑아지니까 저 제가 들어간 장비, 저 호스 보이시죠? 예, 저게 다 기름물 막혔던 거고. 자, 여기가 종창인데 물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은 사모님 물 받아놨나요? 안 받아놨어요. 물을 계속 받아놓으시지. 물 한번 받아놔 보세요. 예, 사장님 보세요. 저까지 무조건 물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아, 예. 이해하시겠죠? 예, 거기만 넘어가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따가 저거 뺀 다음에 지금 막힌 구간이 여기 거기는 안 막혔어요. 아시겠죠? 거기는 물이 안 고이니까. 예. 그럼 여기가 그러면 그냥 여기부터 전구간이 막혔던 거예요. 저까지. 아니에요. 이것도 가지관이에요. 저 밑에가 메인이에요, 이제. 저 밑에가 메인입니다. 예. 자, 사모님이 이제 물 한번 버릴 때 끝에 나가는 데를 보세요, 물살을. 예. 사모님 물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만 일단 받아서 버려 주세요. 여기 사장님 물 나가는 거 보여 드리려고. 예, 버렸죠. 자, 사장님 잘 보세요. 저 끝에로 봐봐. 이제 한참이 떠올 거예요. 산 넘어 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쭉 타고 내려가죠. 예, 저렇게 밀고 나와야 돼요. 그쵸? 고객님 지금 산 넘어 오는 거야, 물이. 고개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개를 넘기려면 위에서 누를 수 있는 물의 수압이 있어야 돼. 근데 쫄쫄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은 항상 위에 떠 있어요. 기름은 항상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에도 물은 절대 기름 안 나가요. 근데 배관 전체에 나갈 수 있는 물량만 버려주면 기름은 같이 나가요.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깨끗하죠, 이제? 자, 보세요. 예, 기름 하나 없습니다, 이제. 예. 예. 자, 보세요. 저거 몇 번을 버렸는데 저 부유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로 관리해주시면 돼요. 예. 예. 오면서 한 번 더 돌리고, 예. 오케이, 됐다. 네. 다행히 여기가 위에 낙차가 있어서 아마 트랩에선 안 막힐 거예요. 예, 누르는 힘이 있어서. 예. 예. 자. 여기가 이제 항상 고여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로, 무조건 물로. 여기 구간이. 예, 여기 카메라 불빛 보이죠? 예. 예, 여기. 그리고 사모님은 안에서 저 못 보시겠지만 깨끗하게 됐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자, 이렇게 항상 고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아까 거기, 예, 자, 여기부터 메인입니다. 저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세대에서 버리는 물이. 예, 보이시죠? 예, 다른 세대 지금 나가는 거 보이시죠? 저 찌꺼기 나오는 거. 예, 다 된 겁니다. 예.
한번 더 확인, 사진 찍어. 예, 보이시죠? 이건 큰 관이에요. 예, 다른 세대에서 내려오는 관. 예, 위에서 이렇게 꽂혀서 이제 돼 있는 거죠.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작업은 끝났습니다. 예, 사모님은 저 전화 끊으셔도 돼요. 제가 정리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어구. 예, 고객님. 예, 예, 부으세요. 예, 이제 그거 캡 열은 거 확인 좀 하려고. 예. 예. 예, 부으세요. 아, 예. 시원하게 잘 내려가네요. 예. 됐습니다. 네. 뭐, 시스템 봐봐요. 거품 위에는 나 있지만 물 마르면 거품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가게 하려면 배관 전체에 물이 나갈 수 있는 양을 넣어줘야 돼요. 그만큼의 양만 넣어주면 여기서만 여기까지 쭉 밀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 물은 맑은 물로만 남아있으면 부족이 없잖아요. 으쌰.